휴일 새벽 시간 폭발과 함께 불길이 치솟으며 5시간 이어진 포항 제철소 화재. 화재 이틀 뒤 제철소 안으로 화재 조사 차량이 들어갑니다.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과 소방당국, 국과수가 함께 현장 감식에 나선 겁니다. 불이 난 곳은 포항 제철소 전체 쇳물 생산량의 10%를 담당하는 삼파인엑스 공장. 삼파인엑스 용융로에 산소를 불어넣는 풍구에서 가스가 급격히 팽창하며 불이 난 걸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당시 풍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작업자 진술을 토대로 오작동 원인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인적 오류에 의한 화재인지 아니면 기계적 결함인지 그다음에 범죄 의심이 있는지 여부 등에서는 명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합동 감식팀은 2시간 동안 이어진 현장 조사를 통해 사고 당시 CCTV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명확한 원인 규명까지 길게는 수개월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포항 제철소는 지난 1년 사이 화재가 4차례 발생해 가동이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포스코는 안전설비와 공정 개선에 매년 8천억 원을 투입해왔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자꾸만 생기는 데가 문제인 것입니다. 특히 2014년 가동을 시작한 최신 시설 삼파인엑스 공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최복입니다. 지난해 9월 포항제철소는 태풍 힌남노 때문에 침수 사고를 겪었고 불도 났습니다. 당시 오전 7시 반쯤 제철소에서 화재 3건이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시커먼 연기와 불꽃이 피어오르면서 포항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오늘도 시커먼 연기와 화염이 솟구쳐 소방서와 포항시 등에는 신고 전화 수십 건이 빗발쳤습니다. 떨어진 다른 동네 신광면 쪽에서 그 연기 올라오시는 거 보고 포항 제철 쪽에 연기 많이 올라온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왔습니다. 포스코는 불이 난 건 사실이지만 연기와 불꽃 대부분은 용광로에서 발생한 가스를 인위적으로 태워 내보내는 과정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생가스가 자동적으로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방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각에서 내보내다 보니까 큰 화재로 오인될 수 있었는데요. 이번 건은 큰 화재는 아니었습니다. 약 1년 전 힌남노에 따른 침수 피해와 화재, 그리고 생산 차질 때 민관 합동 조사단이 꾸려졌지만 또 사고가 났습니다. 산업의 쌀로도 불리는 철강 부문 핵심 기지인 포항 제철소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면 이번만은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KBS 뉴스 우동윤입니다.